저는 오늘 종이를 넘어서 책을 전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출판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러 온 백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뭐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먼 거리 온 만큼 조금 한분한 분한테 유익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조금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많이 빼갈 수 있는 만큼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를 바이더북 대표라고 해주셨는데요. 메인 직업은 이제 천그루스피라는 출판사에서 기획이랑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시장이 보여서 최근에는 책을 영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교육 콘텐츠 회사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사전에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정말 막연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도 계셨고, 또 출판에 대해서 뭐책뭐뭐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막연한 고민 정도 있으신 분도 계셨고, 정말 내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서, 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이제 천그루습이라는 출판사고, 혹시 이 중에 본척책 있는 분 계세요? 나이책 안다 하는 분. 혹시 어떤 책 아세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분이네요. 아, 이책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어떤 책 읽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저희 최근 신간이고, 저희는 한 5년 정도 된 출판사고요. 50권 정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10권 정도 책을 내는 출판사입니다. 저희 출판사가 조금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빠랑 딸이 운영을 하는 출판사예요. 특이하죠? 가족 기업도 생소한데 출판사도 생소하고,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이랑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주제가 인기가 있고, 어떤 주제가 시장에 니즈가 있고, 어떤 게잘 팔릴지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이제 저자를 섭외해서 대표님께 넘기면 대표님께서 편집, 실제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한테 다시 주셔서 제가 마케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일이 되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가족 기업 하면은 막 엄청 싸우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화를 잘안 해가지고 크게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한 같이 일한 지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출판사에 오겠다고 아버지랑 같이 창업을 한건 아니었고요. 저는 원래는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공대가 취직도 잘 된다 그러고, 뭐 전망이 좋다고 해서 대학을 갔는데, 막상 대학을 가니까 이거 취직은 잘 되겠다 싶긴 했어요. 진짜 취직은 잘될것 같고, 평생 잘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재밌게 할 자신은 확실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생 엑셀만 보고 살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걸 내가 과연 숫자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창 하다가, 대학교 2학년 정도쯤부터 이제 그 고민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아, 그러면 나도 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되게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배워본 적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호기롭게 나 하고 싶은 일할 거야, 엄마 아빠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었더라? 뭐 여행? 뭐 이런 정도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어차피 제가 여행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의미 있게 써보자 해서 전국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배낭 메고 한 15일 정도 동안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뭐 카페 사장님, 웹툰 작가님, 뭐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엽서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또 이것도 거의 한 5년, 6년 전 일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게 저는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본 일이었는데 되게 파장, 파급 효과가 컸어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근데 진짜 재밌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를 대학 다닐 때 느낄 수 없던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구나 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다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20일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거를 뭔가 더 이렇게 확장시켜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했던 게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에 20명씩 모아서 컨퍼런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대구도 왔었고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뭐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문화 기획하는 분들, 콘텐츠 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 생각보다 진짜 세상이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뭐 공모전도 새롭게 이제 도전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물을 깨어나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 진로에 대한 어떤 꿈이 딱 처음으로 생겼어요. 뭐였냐면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좀 배우게 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적성을 찾아라 해서 학교에서 워크숍도 많이 해주고 수업도 많이 해주는데 막상 성인이 되면 그런 교육을 받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퇴근하고 혹은 학교 끝나고 와서 이렇게 어떤 직업이 있나, 뭐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한데, 대부분 20살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이런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성인교육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1년 동안 회사도 다니고 성인교육 쪽으로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교육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찰나에 저희 아버지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원래 큰 출판사에서 25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에디터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25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아, 그만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들어보면 책 만드는 일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작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누구보다 깊게 관여하고 수백 번 검증하고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이 책 읽어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검증하지 못한 책을 계속 만들면서 너무 힘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그 이제 좀 내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책을 내보고 싶다 하면서 아버지가 진짜 용기 있게 이제 저희가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딸 셋을 딱 앉혀놓고 나는 창업을 할 거야 이러셔가지고 세 명 다 결사 반대입니다 이랬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딱 제가 마친 교육 계획을 하실 때 이제 창업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뭐 열심히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책을 만들기만 하신 분이어가지고 파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마케팅을 해야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잘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손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만 줘봐, 내가 해줄게 이러고 이제 조금씩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이게 결이 되게 비슷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회사에 가서 HR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정말 괜찮다 싶은 거를 하나를 만들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빨리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1년 정도 아버지를 돕고 나서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4년 정도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딱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둘이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책을 만들기만 한 분이었고 저는 마케터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출판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잘 팔아봐 이렇게 하고 딱 던지는데 와 이게 정말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내가 호기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해도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땅굴만 파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한 지 1년 차에 했던 활동이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출판계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뭘 했냐면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랑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저의 상황은 저는 이제 출판사에 막 입사한 아무것도 모르는 마케터니까 나 같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서로 좀 편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퍼런스 출판 강연회 같은데 제가 이제 자주 가서 강의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한테 끝나고 가가지고 혹시 어디 출판사 다니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판사 막내 마케터 모임 해가지고 마케터스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80명 정도 있는 큰 그룹으로 나름 출판사 마케터 모임 중에 제일 큰 모임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이렇게 막 서로 뭐 출판 관련한 뉴스도 공유하고 뭐 서로 인크루팅 공유도 하고 새로 뭐 생각하는 인사이트나 뭐 질문 이런 것들을 막 올리는 커뮤니티가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4년차 들어가니까 이게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모아야 여러분들이 오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혹시 출판을 안 하시더라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이분들이랑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막 20명씩 모여가지고 책 나눔 행사도 하고 연대 이제 막 강연회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저처럼 책 관련한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제 출판에 입문을 했고 이제 뭐 어떻게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를 이야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출판사에 취직해보고 싶다라는 분 계실까요? 한 분, 두 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 계실까요? 한 분, 두 분? 좋습니다. 나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냥 한번 궁금해서 와보신 걸까요? 아, 알겠어요. 출판사 설립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사실 되게 쉽게 준비를 했어요. 누가 봐도 우리 어릴 때부터 교과서부터 이렇게 수많은 책을 만져왔잖아요. 그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제가 담아왔으니까 보시고 더 궁금하신 것들은 끝나고 강연 시간에 질문 시간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임의적으로 출판을 네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 편집 단계, 디자인 단계, 마케팅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팔리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획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획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 잘 팔릴까? 어떤 책이 필요할까? 어떤 책이 우리 출판사에 맞을까? 이렇게 기획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대부분 여러분 출판사에 책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작가예요. 나 출판사 책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출판사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에다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저자 투고라고 해요. 원고를 던지는 저자 투고라고 하는데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투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출판사마다 다르고 뭐 저자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투고만큼 많이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직접 컨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하신 거는 저자가
저 좋은 원고가 있는데 이거 한번 책 내주세요 하고 이제 출판사에게 제안을 주시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역으로 요즘에 뭐 NFT가 시장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먹히는 것 같은데 NFT 관련해서 원고를 해봐야겠다 싶으면은 제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관련한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해외 연사분들에게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흔하지는 않은데요, 지인 소개의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책은 이 출판사는 에세이를 되게 잘하는 출판사야, 혹은 뭐 이 출판사는 뭐 자기계발서를 정말 잘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출판사마다 색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제가 대표님 뭐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자기계발서를 잘 쓰는데요, 그분 책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인 소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마다 당연히 다른데,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기획 쪽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고 원고랑 지인 소개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투고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투고하는 팁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투고 얘기만 솔직히 두 시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투고는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출간 제안서를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책을 썼어, 이 책은 이 시대에 왜 먹힐 거고 얼마가 팔릴 거야, 이런 제안서를 쓰는 건데,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출간 제안서 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형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책을 내실 경우에 좀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모든 거는 사실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하루에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투고 메일을 받거든요. 다 열어보면은 다 비슷한 형식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후킹하게 이렇게 딱 끌리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투고를 할 때는 저 출판사에서 원하는 게 뭘까? 예를 들어 저 출판사에서 지금까지 자기계발서를 쭉 해왔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신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중에 이런 게 잘 팔렸죠? 제가 근데 그 포인트 중에 이거를 더 알아서 더 팔아줄게요,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혹은 뭐 이 주제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브런치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이 이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책 한번 믿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만의 어떤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형식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기획 단계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원고를 다 적어서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원고가 이제 투고가 많이 올 때 열어보면 출간 제안서랑 전체 원고를 다 써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원고가 오면, 기획이 오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목차도 다시 만들고 주제도 다시 만들고 제목도 다시 만들고 컨셉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책과 잘 팔리는 책과 출판사가 생각하는 시장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를 다 쓰기보다는 제안서를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뭐 샘플 원고 한두 개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항상 이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중요한 출간 관련해서 중요한 걸 올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두 번째 편집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신, 좀 전까지 옆에 붙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네요. 저희 아버지신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실제로 에디터로 30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저자가 원고를 다 써서 에디터한테 주면 에디터가 이제 교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데 출판사에 주면은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에디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저번에 했던 원고인데, 처음에 이제 원고가 오면 이렇게 수정분을 그걸 거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자분이라고 해볼게요. 저자분이 저한테 원고를 탁 주시면 이제 저희 에디터님이 원고를 5번을 고쳐서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5교라고 하는데 이제 저 보통 출판사는 3교에서 5교를 보는데 저희 5번에 보거든요. 작가님 에디터한테 원고를 주시면 에디터가 한번 수정해서 다시 주고 작가가 아, 에디터의 생각대로 다시 써서 주면 에디터가 다시 고쳐서 주고 이거를 5번을 봐요. 그래서 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작가님이 원고를 주는 거를 저희는 초고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원고를 쫙 써서 주시죠. 그러면 이제 에디터가 조판이라는 과정을 처음에 거치게 돼요. 조판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작가가 줄 때는 이렇게 그냥 줄글로 전체를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 꼭지 제목, 소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의 구성을 한번 잡아보면서 책의 분량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분량을 뭐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재조합할지 이런 것들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교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대표님이 실제로 교정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제 띄어쓰기나 마침표 없는 거 뭐 오타나 잘못된 말들 이런 것들을 사실 고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쓰기도 해요. 에디터가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문맥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이렇게 직접 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뭐 이 부분에 형광펜을 써서 책에서 나중에 강조를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의견을 주면서 거의 이제 깊게 관여를 하는 거죠 책 내용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획책을 하나 했는데 저희 저자님이 이제 책을 저희한테 초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막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돌려드렸더니 저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팀장님 혹시 제가 정말 양심을 찔려서 그러는데 대표님이랑 공절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쓴 글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양심상 제 이름 하나 걸고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저자님들이 초고를 잘 못 남기는 게 막 되게 끙끙 앓거든요. 아, 이걸 내가 책이라고 내도 되나? 막 수없이 자기 검열에 들어가요. 아, 내가 이런 거 쓰고 작가 타이틀 달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저자님한테 일단 끝까지 써서 줘라. 진짜 본인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도 줘라. 그러면 우리가 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책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출판사뿐만 아니라 많은 에디터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의 저자랑 책을 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정을 들어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원고가 나오는 데에는 보통 저희가 저자님이랑 기획 단계 끝나고 자 이제 책 써주세요 라고 딱 하면 그때부터 보통 3달에서 6달 정도 걸려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단행본 우리가 서점에서 쉽게 보는 책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A4 용지로는 100장 분량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쓰고 싶을 때는 A4 100장 정도 하면 보통 250페이지 정도의 이제 책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100장이면 3달? 아이 뭐 일주일에도 쓰겠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미팅할 때 막 저자분들이 아 저는 진짜 3달 필요 없고 딱 한 달 엉덩이 붙이고 쓰겠다 이러고 연락 끊겨요. 이거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장수 탓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루에 A4 뭐 한 장 두 장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하지만 생각보다 목차 쓰고 내용을 스스로 이제 많이 자료도 찾고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정말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탈 와장창 TV라고 해서 저자분들이랑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면 꼭 회식 자리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신당부를 해요. 한 번 쓴 원고는 절대로 다시 돌아보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저자분들이 내가 글을 쓰고 나면은 아 어제 쓴 거 한번 다시 볼까 하고 들어가 수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오늘 쓸 원고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전에 했던 걸 수정하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차가 처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대로 쓰다가 안 써지는 페이지를 막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써지는 건 그냥 패스해라.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술 담배 피하라고 하는데 저희 저자분들이 글 쓰다가 여자친구랑 막 헤어진 분들도 되게 계시고 안 하던 술 담배를 되게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술 담배 피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디자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자인은 이제 여러분들 책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표지 디자인과 내지 디자인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요. 하나씩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표지 디자인이랑 내지 디자인은 사실 과정은 되게 비슷한데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달주
그러니까 어떻게 디자인해 주세요 하고 디자이너한테 넘기는 과정이고, 그럼 디자이너가 시안을 잡아줍니다. 이제 그 생각하신 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세요 하고 3개에서 6개 정도의 시안을 줘요. 그럼 시안을 보고 이 중에서 몇 번이 제일 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이랑 컨펌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단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씩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했던 책 그 발주서를 캡처를 해왔는데 보면은 잘 안 보실 테니까 읽어드릴게요. 이제 표지 발주서에서 책 제목, 이게 디자이너한테 보내는 거예요. 책 제목은 어떻고, 부제는 어떻고요, 뭐 이제 사이즈는 어떻고, 메인 카피랑 독자층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유사한 책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책을 보내드리면 디자이너가 이제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안을 보내줘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시안인데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눈에 보이세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나는 1번 시안이 제일 눈에 들어온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한 분. 나는 2번 시안이 눈에 제일 들어온다.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중복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자, 2번 시안이 제일 마음에 든다. 한 분. 나는 3번 시안이 제일 마음에 든다. 오, 오늘 둘, 셋, 넷, 다 여섯 분. 나는 4번 시안이 예쁜 것 같다. 아, 예쁘긴. 4번 시안이 적절한 것 같다. 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결정적이 있으시죠? 손을 들었다, 냈다, 들었다, 들었다. 그래요. 네, 5번이 예쁜 것 같다. 오, 없어요. 오케이. 3번이랑 4번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히도 저는 3번을 골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인기 있는 걸 골라서. 시안, 표지 작업이 저는 출판하면서 제일 어려운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자, 편집자, 마케터, 영업자, 디자이너,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너무 주관적이어가지고 고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표지 작업할 때 많이 싸우고 많이 회의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저희는 이 중에 이제 3번을 골랐습니다. 3번을 고르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이제 고른 걸 가지고 색깔도 배치해보고 바꿔보고 이제 안에 일러스트도 바꿔보고 후가공이라고 해서 뭐 코팅은 어떻게 할지 반짝이는 어디에 넣을지 뭐 이제 막 그런 것들 뭐 무광으로 할까 유광으로 할까 종이는 뭘로 할까를 수없이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중에서 요거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예쁜 책이 나왔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요 노란 선이 다 이렇게 코팅이 돼가지고 되게 예뻐요. 뭔가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마케팅, 그러니까 이런 출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서점으로 책을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만져봐야 돼요. 아, 종이는 되게, 이거 쓰니까 되게 특이하다. 뭐, 혹은 아, 후가공을 띠지를 이렇게 크게 하니까 되게 예쁘다. 뭐, 아, 이거는 생각보다 코팅을 안 한 것 같은데도 눈에 띄네. 이런 거를 내가 직접 계속 보고 경험을 해야 조금 감이 잡힐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자주 가는 걸. 다음은 본문 디자인인데요. 본문 디자인도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은 책의 본문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내용은 이렇고, 뭐, 본문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디자이너분이 시안을 몇 개를 잡아줘요. 저게 시안을 받았던 거고, 시안이 이제 요렇게 빨간 색깔 하나랑 요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그리고 초록 색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떤 게 예뻐요?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아, 그니까 이래서 너무 어렵다니까요, 정말. 근데 저희 책은 초록색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고, 아,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이 디자인까지 되면 이제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서 인쇄소, 재본소에서 책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뭐 수많은 뭐 창고도 거치고 서점도 거치고 해서 이제 우리 독자분들한테 가게 되는데 독자분들한테 가게 될 때 이제 제가 하는 일인 마케팅 단계를 거치게 돼요. 마케팅은 출판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이걸까지 알아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책이 잘 나가려면 저자가 잘 팔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뭐 장사를 해달라, 주변 사람들을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저자가 얼마큼 초반에 이 책의 애착을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이 책의 장점을 알려주는지에 따라서 책의 수명이 달라져요. 네. 막
저 주변에 100권씩 사라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이 책의 콘텐츠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님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마케팅은 출판사가 메인으로 하는 일이랑 그리고 저자가 메인으로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출판사가 하는 거는 주로 오프라인 마케팅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매달 책이 막 깔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광고입니다. 광고가 아닌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달의 신간, 뭐 이달의 화제의 책, 뭐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다 베스트셀러는 광고가 아니겠네요. 그건 수치니까. 네.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영업자분이 따로 계시는데 영업자분이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번 달의 책은 여기에 놔주세요, 저기에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는 일을 하고요. 이제 콘텐츠 마케팅이 아무래도 출판계에서, 출판계가 되게 SNS에서 늦어요.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까지도 신문 광고를 많이 유지하던, 고수하던 업계가 아직도 출판계인데 최근에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에 힘을 많이 봐서 저희도 SNS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드 뉴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글기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의 서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책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플랫폼들이랑도 연계해서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노출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온라인 서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옆에 있는 것들 다 광고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책은, 우리 독자들은 어디서 책을 많이 보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들어가서 서치하고 자리 미리 예약하고 뭐 하는 게 출판 마케팅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SNS 청그릇은 막 이제 계정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책 내용을 이렇게 꾸준히 SNS에 올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튜브 보고 책 많이 사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추천한 책이면 꼭 사야 되는,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한테 책이 나오면 보내줘서 좀 광고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평단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출판사에서 책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내드려서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뭐 책 블로그 리뷰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나는 만들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되게 포인트 관점을 조금 볼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 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서평단 분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잘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연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책 한 권 나오면 막 5번씩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모아서 강연회를 했고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는데 저희가 외국인 책을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내한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막 연예인들이랑 어떻게 기회가 돼서 다 모시고 굉장히 큰 행사를 했던,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이벤트였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자 주간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자분한테 이제 마케팅을 부탁하는 거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SNS 뭐 잘 활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좀 선물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주변에 알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해달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에다가 소스를 좀 줘서 저희가 만들 수 있게 이제 같이 연대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출판의 네 가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 단계, 편집 단계, 디자인 단계, 마케팅 단계. 요거를 이제 거치면 책이 나오게 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출판사의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저랑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빠랑 딸이 하는 출판사라는 점도 되게 색다르지만, 아직은 작은 출판사라는 점에서 되게 마케팅에 좀 힘을 싣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작지만 강한 출판사라고 얘기하는데 한 해에도 생기고 망하는 출판사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출판사가 많았나 할 정도로 많은데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출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주는 거다라고 저희는 아버지랑
저희의 어떤 신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책은 만들다가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팔 수 없는 책은 하지 말자. 대신 어디 가서 정말 우리 책 좋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책을 하자. 이렇게 해서 50권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잘 살아남고 있는, 꾸준히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출판사가 된 것 같고,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자를 섭외할 때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분들도 저희 출판사를 택할 때 이게 뭐 하는 출판사야 하고 저희 출판사 책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봤는데 막 그냥 이 책 저 책 돈 되는 책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우리랑 안 하고 싶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저자, 진짜 가치를 담는 저자, 또는 정말 전문성 있는 저자를 모시는 게 저희의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할 때도 우리 출판사는 지금까지 이런 책을 만들어 왔다는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저희 출판사는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런 강연회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 모시고 막 둘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좀 출판사에 일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출판이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저랑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지를 제작자들이 나서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믿고 사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저랑 아버지는 굉장히 노출되려고 하는 편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하고, 그래서 오늘도 대구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책 볼 때 뭐 전자책도 보실 거고, 오디오북도 보실 거고, 책 안 사고 도서관에서 빌려볼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SNS에서 좋은 글귀만 읽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한 권을 16,000원이나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책을 딱 한 권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좋다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멀티 유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지향점은 출판사보다는 콘텐츠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방식이 책인 거죠.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고 있고, 책 한 권을 가지고 2차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책을 가지고 전자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자책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전자책을 똑같이 서점에서 팔듯이 팔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도 있고, 밀리의서재처럼 이제 구독 형식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책을 만든다거나, 요즘은 오디오북 워낙에 많이 들으시니까 오디오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EPUB 3.0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유행을 할 만한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멀티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보는데 중간중간에 영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뭐 1분씩 영상을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전자책을 보다가 저자가 이렇게 영상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출판계도 조금 이런 형식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경우는, 저는 교육 영상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요즘엔 다 유튜브 영상으로 보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책을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1년을 넘게 책 한 권을 만들고, 진짜 에디터는 정말 이 몸을 갈아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이거 책만으로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근데 요즘에 제일 먹히는 게 아무래도 영상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책 한 권을 북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자가 나와서 짧은 영상으로 여러 편으로 강의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기업들에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이더북이라는 회사로 이제 교육 영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재작년 8월 3일에 시작했어요. 제 생일에 제가 내 생일에 의미 있는 일을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내 사업체를 한번 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바이더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지금 22권의 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그루숲 책만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크고, 특히 이제 저는 B2B로 교육 영상으로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회사 다니시면 필수 교육, 의무 교육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재밌게 책을 이제 짧은 영상으로 가공을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책 하다가 PD님들을 채용을 해놔가지고 PD님들을 어떻게 더 이렇게
이미 채용한 거 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출판사들이랑 컨택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22권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책을 제가 어떻게 하다 출판업계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출판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바이더북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좀 아, 생각보다 출판 이 책 한 권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를 느끼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출판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최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질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 좋겠다 저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보면서도 이제 뭐 저희가 좀 사전 질문을 보면 좀 비슷한 부류로 나오는 질문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번에는 조금 비슷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더 다양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붙여주신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질문에 뭐 쉽고 어려운 걸 떠나겠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또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는 많은데 뭘부터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감탄을 하셨는데. 진짜 질문을 너무 이렇게 빼곡하게 진짜 최고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이 골라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책에서 발견한 오탈자 발견하면 혹시 출판사에 얘기해 연락해도 되나요?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도 좋을지 꽤 많이 발견했는데 오지랖일까봐 공책에만 적어두고 간직 중이에요. 질문 다시죠. 에디터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훌륭하시다. 일단 오탈자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새를 찍을 때마다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오탈자나 뭐 저자님이 보내주신 오탈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렌드에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새로 수정을 해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1000부에서 2000부 사이로 한 쇄라고 하는데요. 이제 책이 많이 팔리면 또 찍고 이렇게 재쇄를 찍게 돼요. 그때 이제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뭐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출판사에서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네. 좋아만 하고 뭔가를 따로 주시는 건 없어요. 많이 보내시면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인쇄를 할 때, 그러면 오탈자 이런 것들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꼭 저자님한테 재쇄를 찍을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주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조금 예를 들면 시의성 있는 내용들 중에 바뀐 게 있는지, 그다음에 뭐 저자 양력 중에 수정할 게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제작을 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냥 단순히 나오는 작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고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좀 가까운 데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글씨도 다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네. 요거 한번 이렇게 재세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네. 얘기하셨는데 질문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서 요즘 시장 대중들 사이에서 핫한 키워드를 분야를 핫한 키워드와 분야를 예민하게 캐치하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궁금해요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는지 SNS를 보시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일단 뉴스를 제일 많이 보긴 해요. 저희 출판사는 자기 개발 경제 경영 책을 만들기 때문에 IT 쪽의 뉴스라던가 뭐 이제 그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다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캐치해서 책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책을 하나의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완전 무시했었어요. 메타버스가 뭐야? 버스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흔한 뭐 이렇게 유행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겠구나 했는데 제가 공대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선배한테 연락이 와서 지수야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메타버스 워크숍을 했는데 이거 완전 잘못할 것 같으니까 책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정말 많이 이렇게 외국에서 사례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던 IT 전문가 저자님한테 이거 책 한번 해보자 그래서 냈는데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똑같이 준비를 다 해온 거죠. 그리고 저희 나오고 나서 열몇 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를 보는 것은 출판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자, 마케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서 저는 뉴스는 꼭 챙겨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대 후반인데 제 동생들이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유행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막 언니는 진짜 머릿속은 노인네다 막 이러면서 되게 유행어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케터한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이렇게 트렌드 같은 거를 잘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걸 접한다고 했을 때도 네. 주로 좀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유행한다고 다 하진 않고요. 시장이 큰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시장이 크고 검증된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하는지를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냥 기획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있다라는 플랫폼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플랫폼을 많이 보면서 아니면 로켓펀치 같은 이제 채용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회사에서 많이 뽑는 사람 그런 섹터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데이터 마케터를 많이 뽑습니다. 혹은 뭐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습니다 하면 분명히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목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쨌든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들 파이도 계속 늘어날 거고 회사에서도 그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직 사이트에서 많이 뽑는 주제를 찾는 편이고 거기서 작년에 기획한 책들이 올해 이제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네,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다양한 분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아까 전에 요게 또 약간 네 제가 골랐습니다. 네, 한 권의 책에 드리는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자마다 초판 인쇄 부수가 상이한가요? 그러니까 최소 초판 인쇄 부수가 있다면 몇천 정도 몇전 아무튼 몇전 정도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출판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시죠? 출판사 준비하신다 하셔가지고 네. 보통 출판사에서 초판이라고 해서 처음에 책 나오면은 찍는 부수가 이제 순수익이 딱 끝나는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초판을 다 팔면 좀 투입된 비용이 다 소진된다. 그러니까 초판을 다 팔고 나서부터 진짜로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판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통은 저희 출판사는 2,000부를 찍고 1,000부에서 3,000부 사이를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질문이 여러 개였는데 말씀해 주시죠. 저자마다 이게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마케팅 비용은 이제 비용을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자마다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어떤 사람한테 얼마 써야지 어떤 사람한테 얼마 써야지가 아니라 이 주제가 유튜브에서 먹힐 주제냐 혹은 언론사에서 먹힐 주제냐에 따라서 신문 광고라는 책이 있고 버스 광고라는 책이 있고 뭐 유튜브 광고를 하는 책이 있고 혹은 디지털 마케팅을 집행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먹히는 주제마다 이제 비용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책별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서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하시는데 일단 아버님과 이제 가족회사로 두 분이서 시작하셨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는 건가요?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실제로 출근은 두 명만 하고 대신에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그러니까 외주 프리랜서 분들이 8분에서 10분 정도 돼요. 디자이너 분들도 한 4분 되시고 이제 영상 편집자 분들이 3분 계시고 뭐 영업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정도가 있고 저희도 사실 저는 되게 채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막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막 그러고 싶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큰 출판사에 계셔봤으니까 이 조직이 주는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여기 왔으면 되게 배울 것도 많이 줘야 되고 네. 오랫동안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채용을 되게 안 하시려는 주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5년 안에 은퇴하실 생각이니까 그 이후에도 하고 싶은데 해라고 그래서 일단 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생각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럼 5년 내로 에디터가 되시면 청구로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함께 해주세요. 네, 사전 질문 중에서 약간 뭐 좀 분류 중에서 조금 비슷한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질문해 주신 분은 책 제작 과정, 책 유통 과정, 그러니까 유통에서는 대형 서적의 유통 체결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공급률, 작가, 아. 서점, 출판사 등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인데, 책 제작 과정은 아까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해 주셨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책 유통 과정이나 공급률 관련된 것들 조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통 과정은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 이제 책별로 이렇게 2,000권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다 보니까 출판사에 다 쌓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전담으로 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창고들이 보통 파주에 되게 많고요. 그 이제 그 서점 그 창고에서는 책에 맞는 습도 온도를 다 맞춰가지고 이제 책을 보관을 하고요. 그 서점 뭐야 창고에서 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형 서점에서 주로 이렇게 한 번에 주문이 와요. 뭐 이번 이 책 이번 주에는 500부 주시고 뭐 이 책은 몇 부 주시고 이렇게 쫙 주문이 오면 이제 한 주 판매량에 맞춰서 서점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서 서점으로 바로 보내고 서점이 이제 독자분들한테 바로 보내는 시스템이고, 대형 서점들은 이런데요. 이제 작은 동네 서점들이라던가 뭐 그런 서점들은 유통사를 통하게 돼요. 그래서 유통사도 대형 서점이랑 똑같이 그들의 창고 몇백 권을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게 되고, 제가 만약에 교보문고에 책을 만 원짜리 책을 준다면 얼마에 교보문고한테 팔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기 할까요? 만 원짜리 책을 교보문고에서 얼마에 가져갈까요? 6,500원.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세요? 굉장히 막 근접하게 맞추셨어요. 보통 60에서 70% 사이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서점에서 아니 가져가서 팔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55%, 60%에 가져간다고 해도 이제 택배비, 여러분들이 보시는 택배비나 이제 서점 유지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5%에서 70% 사이로 이제 공급률을 맞춰서 또 주게 됩니다. 네, 서점이 할인하는 거 봐서 그거보다 더 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렇죠. 네. 서점에서 10% 할인도 하고 5% 그렇죠. 정리까지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출판사에서는 또 이제 저자분들한테 인쇄를 10% 주고 또 운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은 10% 안쪽으로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지금 사전에 질문했던 질문 중에서 글과 본인이 직접 작가로서 쓰고 싶은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작가님한테 이제 네. 인쇄를 10% 준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이 제대로 이제 정말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몇 세가 들어가야지. 아, 이건 굉장히 어렵고 주관적인 질문이긴 한데,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로 사실 전업작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와, 책 팔아가지고 막 진짜 뭐 건물 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책 한 권을 팔아도 10%면 1,5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소설 작가분들처럼 판매되는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는 그렇게 수익을 남기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딱 전업 작가가 아닌 이상은 좀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인쇄를 이제 10% 드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 출판사랑 작가랑 계약을 맺잖아요. 네. 계약금으로 초판 인쇄권의 인쇄료를 지급을 해드리는 형식인지 판매되는 걸 보고 뭐 반기나 분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는 형식인지. 네. 처음에 이제 초고가 다 오고 나면 저희가 계약금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책 쓰는데 고생하셨고 이제 어쨌든 우리 서로의 약속으로 계약서와 계약금을 드리게 되는데, 그거는 선인세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책이 팔리면 그게 이제 공제가 되고 나서 저자한테 가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인세를 먼저 땡겨준 거고, 그리고 저자한테 정산을 할 때는 출판사마다 달라요. 다달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도 분기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전문적인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출판사를 준비하시니까. 네, 이제 글쓰기 관련된 것도 사전에 네. 들었던 질문인데요. 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책을 써보고 싶은 로망이 있지만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부담됩니다.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어떤 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에세이나 소설을 쓰시려는 작가분들은 글쓰기가 잘 안 되면 책을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쓰기 실력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책이면 에디터가 많이 손을 봐서 책을 만들 수 있고 독자들한테 잘 읽히게 내용이 잘 전달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글 실력으로 승부하는 도서는 에디터가 다 고칠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나 소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저는 이제 그 검증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자하고 싶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 글이 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인터넷에 올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혼자 끙끙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브런치든 뭐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글을 많이 올려서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책 한 권을 낼 때 목차가 뭐 꼭지가 30개에서 50개가 나올 텐데 하나하나 올려보면서 아 이런 주제가 인기가 많구나, 아 독자들이 이런 피드백을 하는구나, 아 사람들이 여기에서 감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책에서 실제로 녹여낼 수 있는데 아 내가 나중에 책을 낼 거니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갖고 있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을 내기 위해서 그 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딱 검증 얘기하시면서 이제 딱 언급해 주신 것도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질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이분도 이제 에세이를 내고 혼자 글을 쓰고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그런 브런치에서 글을 써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질문이 출판사에서 브런치 글을 책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과 그리고 혹시 이제 브런치 같은 브런치 외에 이렇게 본인의 글을 올려주기에 좋을 만한 플랫폼이 있는지도 또 물어보셨어요. 글을 쓰기 좋은 플랫폼. 일단은 그 브런치에서 출판사가 글을 보고 컨택해서 책을 만든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그러니까 출판사가 저자한테 다가가기 제일 좋은 방법이 브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정말 그런 장문의 글을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작가라는 그 권한을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조금 글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를 깔고 출판사가 봐서 확실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써봐야 독자분들한테도 검증을 받지만 출판사한테도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출판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책을 하고 싶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출판사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오늘부터 직장인의 글쓰기 관련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저자를 어디서 찾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글을 아무데도 안 올리고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그렇잖아요. 브런치든 어디든 글을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꾸준히 오랫동안 검증을 받은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랑 뭔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저도 두 분을 브런치에서 찾아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으로도 사실 많이 찾아요. 신기하죠. 인스타그램이 글쓰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이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가는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헬스에 관한 책을 만들겠다. 내가 만약에 뭐 이제 몸 건강하게 하는 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꾸준히 내가 운동하고 오늘 배운 거, 어제 배운 거 이런 거를 느낀 사람에게 컨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끔 사진 하나씩 올리는 사람한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의 분야에서 브랜딩하는 사람을 출판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그램도 그런 용도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사이트 중에서도 요즘에는 자기 전문 분야에 관한 아티클을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있다라는 플랫폼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직자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멘토링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MD인데 MD에서 일해보니까 이래 막 이런 글 막 써놔요.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여태까지 경험을 했고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정성에 있어서 퇴근하고 이런 글을 쓰는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체크할 수 있겠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근데 브런치와 인스타는 좀 플랫폼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브런치는 장문의 글이 좀 쓰여질 수는 있지만 인스타는 사실 단문의 글로 많이 네, 네.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인스타에서도 장문의 글을 적어서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색을 오히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글이 더 도움이 될지. 네네. 네. 일단은 책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글을 잘 쓰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자기 브랜딩이 제일 있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 찾고 싶을 때는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서 찾는 거고 이제 자기 브랜딩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꾸준하게 열심히 나만의 색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는 인스타그램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플랫폼이 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다 다르고 사진으로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뭐 영상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다른데 모두한테 브런치에 가서 글을 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답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제일 잘하고 대신 꾸준하게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뭘까를 찾아보면 출판 쪽의 기획자들도 그런 분들을 여러 플랫폼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플랫폼이 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질문할 것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도 많아서 좀 다른 데로 한번 건너갔다가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 이번에는 약간 독서법에 대한 것들 독서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책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질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본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책을 사는데 30만원어치로 질러 보기도 했고 밀리의 서재도 해보고 이북도 해봤는데 책을 안 보게 돼요 라고 하셨어요. 책을 기증해 주셔도 되는데 네.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구나. 일단 제가 아 그런가 봐요. 제가 일단 독서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책 읽는데 제일 좋은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제일 좋은 이야기는 일단 그냥 가까이 제일 자주 있는 곳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든 소파든 거기다 자꾸 책을 두면 내가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손 닿는 핸드폰 닿는데 책이 있으면 읽게 된대요. 근데 내가 책을 읽으려고 어디 서재에 가서 책을 오늘 뭐 읽을까 하고 고르고 뭐 생각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지겹기 때문에 거기서 안 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가까운 데 책을 두라는 조언을 저는 들었었고 근데 이제 다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뭐 정답이 이게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의 독서법을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만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제 일이 아무래도 많은 책을 접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쫙 보면서 제가 읽고 싶은 데만 읽어요. 필요한 데만.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업상 목차라던가 디자인 같은 거를 주로 보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읽고 내가 자주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읽으면 되니까 내가 3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이거를 인테리어로 써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만원치 사셨으면 이제 주변에 다 둘러놓고 손 닿는 곳에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30만원치 사주시고 오탈자까지 발견해 주시면 굉장히 모셔야겠는데요, 출판사에서 진짜. 네. 저도 약간 대표님처럼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책 속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서점이나 도서관 속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을 사는 건 좋아하는데 읽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야지 되는 성격이거든요. 저와 같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 일단 손 닿는데 한번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닿는데 놔두면 치우고 핸드폰을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번에 이제 요런 거가 또 있어요. 이제
이북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이번에 질문 가운데서는 종이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독립 출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도 좀 좀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북이 늘어가지만 그래도 종이책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은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로 많은 부분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종이책의 존재감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종이책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질 만한 장점 같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실 네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네. 우선은 종이책의 장점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종이책의 어떤 그런 물성이 있죠. 그러니까 딱 손을 잡아서 내가 책장을 넘기면서 이 종이 냄새 킁킁 맡으면서 이렇게 연필로 쏙쏙 긋는 그 기분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꼭 이거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다. 내가 이거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할 때는 책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책의 물성을 저는 전자책이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전자책에 적합한 책이 있고 종이책에 적합한 책은 있겠죠. 그리고 저도 되게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에요. 이 질문이 종이책을 과연 종이책이 버틸 수 있을까? 전자책과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생기는데 종이책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책과 전자책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종이책을 읽던 사람이 전자책으로 넘어가는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종이책을 읽던 사람은 계속 종이책을 읽고 새롭게 전자책을 읽는 사람이 저는 유입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밀리의 서재 같은 앱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밀리의 서재 리뷰를 제가 되게 열심히 보는데 와 밀리 보다가 너무 좋아서 이 책 샀어요가 되게 많아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밀리의 서재 있는데 왜 사요 대체? 101부터 100까지 다 있는데 이걸 왜 사요? 근데 밀리의 서재를 미리 보기처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자책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 허들을 낮춰준 거지. 이제 전자책이나 밀리의 서재가 낮춰준 거지 일반 종이책 독자를 뺏어갔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아예 별개의 어떤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온라인이 주된 매체가 된 요즘에 인쇄물과 이북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종이책과 이제 네. 전자책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종이책을 먼저 접했던 세대가 있고 그쵸. 전자책을 좀 더 쉽게 접하는 세대가 있을 건데 이제 앞으로 세대들은 확실히 전자책을 좀 더 쉽게 접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은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자책의 비중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질문해 주신 분은 인쇄 종이책과 이북에 대한 전자책의 비중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긴 하셨어요. 일단 매출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전체 종이책 대 전자책의 비율이 8대 2에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책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매출이 잡히죠. 왜냐하면 전자책이 이제 팔리는 플랫폼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자책 읽는다고 하면 밀리의 서재나 뭐 교보문고 이북, S24 이북 이 정도 생각하는데 진짜로 전자책 앱이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앱들도 있고 해서 수익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7대 3에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출판을 생각하실 때도 그냥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아마 고려 다 네네.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예전부터 혼자 이제 제가 동생들이랑 되게 이런 출판사 미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동생들한테 되게 자신 있게 했던 말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아이패드로 책을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난 그때부터 위기일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출판사는 괜찮아. 맨날 제가 동생들한테 맨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동생이 최근에 저한테 초등학생이 아이패드로 수업 듣는 기사를 보내면서 언니는 끝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우리는 출판사가 아니라 콘텐츠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는 일은 계속 기획이랑 마케팅이니까 온라인에 근접하겠지만 저희 대표님이 하는 에디터는 이게 책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바뀌는 것 뿐이지 콘텐츠를 검증하고 글을 다루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더 적절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되지 굳이 막 이것이 미래라 막 문제다 뭐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동생분 보고 계시나요? 네, 동생. 네.
근데 질문 주셨던 분 중에서 또 종이책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독립서점에 대한 전망도 좀 물어보셨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이제 접하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는 어떤 독립서점 부분 분야는 아닌데, 서점들도 이제 다양히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독립서점들도 요즘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독립서점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여기서 책을 주로 사실 때, 나는 오프라인 3대 큰 서점에서 산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주로 사는 채널? 오프라인으로 가서 산다라는.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오프라인 교보문고 같은 영풍문고, 뭐 반디는 아니고, 이제 그런 오프라인 서점에서 간다,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서 산다, 아니면 독립서점에서 산다. 이 세 가지를 여쭤보는 건데, 일단 내가 오프라인 큰 서점에서 책을 주로 산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두 분, 네 분. 나는 온라인 서점으로 주로 책을 산다. 오, 훨씬 많고. 나는 독립서점에서 책을 산다. 한 분. 아, 맞아요. 이게 딱 제가 생각한 현실인 것 같아요. 독립서점에서 책을 사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큐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서점은 결국에 저희 출판사처럼 작지만, 그들만의 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서점 사장님이 갖다 놓는 책을 믿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계속해서 책은 꾸준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 뭐,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고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책방 사장님이 큐레이션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수익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립서점이 막, 이렇게, 많이 힘들 거다, 더 전망이 어두워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콘텐츠가 많아지고 상품이 늘어날수록 더 경쟁력이 갇히지 않을까?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아서 여기 걸로 주로 하고 있었는데, 혹시 현장에서 지금 질문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괜찮거든요. 못했던 부분들인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대표님께서 참고로 저 마이크 한번 네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참고로 쓱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 이제 잠깐 목록을 네. 봤었거든요. 아, 네. 네, 주로 이제 경영, 경제, 뭐 자기개발 이쪽 네, 네. 중에서 책을 출판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즘 트렌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 몇 년간 아무래도 이쪽에 많이 이제 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이런 책들이 이제 유행을 타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출판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억이 나서요. 네네. 만약에 향후 몇 년 뒤에 이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가 유행이 되거나 인기가 많아진다면은, 아니면은 생각하시기에 다른 분야의 책들도 같이 출판을 계획할 생각이시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라서, 일단 저희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책을 만드는 기준이 있어요. 저랑 대표님은 이제 실용적인 책을 만들자. 직장인들이 읽고 내일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가 저희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열심히 만들었을 때 잘 팔리는 책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에세이랑 소설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주제를 짜게, 그러니까 그런 저희의 비전을 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랑 대표님이 소설이랑 에세이를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에세이라는 이런 책 혹시 자주 읽으세요? 에세이나 소설? 네, 저는 읽으면 에세이 조금만 읽을 거예요. 아니, 되게 뭔가 다정다감하셔가지고 많이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보고 계십니까? 너무 다정하고 되게 스윗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내한테 이 영상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뭔가 사랑꾼이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저랑 대표님은 그런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만들 자신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제 지금 목표대로 출판사가 안정적으로 잘 돼서 이제 채용도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당연히 도전해 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잘할 자신이 있을 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디터분을 모시고 또 제가 그쪽에 조금 또 제가 노력해서 공부가 되고 지식이 쌓이면은 그때 도전할 것 같아요. 채용도 하고 에디터를 모으신다는 말은 5년 후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또
이런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제 편집자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라고 네. 주셨어요. 출판인으로 일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출판 관련 강연이나 스터디 모임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적인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아, 에디터가 되고 싶으신데 일단은 출판사 제가 그 출판사 마케터 모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출판학과 뭐 아니면 출판 관련 교육을 들었다고 채용이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사 안에서도 출판사가 이제 책 만드는 회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출판사 가려면 문예창작과 나와야 되냐 뭐 국어국문학과 나와야 되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공대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단 아버지 회사여서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내가 경험을 하고 실제로 내가 진짜 책을 많이 읽었고 콘텐츠를 만들 줄 알고 이 업계에서 내가 애정 갖고 책 팔 수 있다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관련한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관련한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도 출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수가 없어서 교육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에게는 막 이거 보고 아 당장 진짜 나한테 감 잡았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실전에서 몸으로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이제 출판 관련 교육을 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에디터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면 관련해서 이제 에디터 관련한 책을 많이 한번 보시고 내가 한번 레퍼런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에디터라면 어떤 기획을 하겠다 내가 에디터라면 뭐 해외에서 어떤 책을 들여오겠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에디터라면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에디터가 돼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포부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그 수업을 들은 거는 전혀 뭐 경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아까 대표님 강의해 주시면서 처음에 마케터들 모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모임도 만들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 들으면서 제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모임을 찾아갈 만도 한데 어떻게 본인은 아직 사수도 없으면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임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간절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 기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회사를 맨날 나가는데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가 해서 책이 팔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서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라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그 성과에 대한 게 되게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모임 끝나고 막 다니면서 명함을 주면서 우리 이제 그냥 커피 마시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네. 모임을 만들자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모임은 사실 내가 원하는 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모임을 만드는 게 나아요. 내가 원하는 걸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임 만드는 거는 정말 추천해요. 제가 지금 월요일 새벽 7시에 자기 개발하는 모임을 4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이렇게 사실 할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 잘 못하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못 돌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 동생이랑 사촌동생이랑 초등학교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동네 카페에서 월요일 7시에 만나서 1시간씩 한 주의 계획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잘 돼가지고 지금 그 친구들은 없지만 새로운 진짜 제가 지금 존경하는 분들이랑 8분이랑 같이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치를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이제 그리고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질문해 주신 분도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삼천포로 빠져버렸네요.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 또 다른 질문 중에서 안 그래도 딱 얘기하실 때 문창과 이런 거 꼭 안 가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거기 있어요. 문창과를 가야 될까요? 근데 안 가도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전혀 안 가셔도 됩니다. 네. 그 밑에 이어서 하신 게 출판 편집자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저 이거 재밌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출판 편집자의 삶은 진짜 외롭고도 고독한 삶인 것 같은 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책 만드시는 거를 30년을 봤잖아요. 진짜로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9 to 6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원고가 에디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이 정도면 독자가 봤을 때 오케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고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표님은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원고 보시다가 주무셨다가 눈 떠서 원고 보시는 일상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뭐 워라벨 막 이런 거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분명한 직업이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적성에 맞는 분한테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저희 같이 일하시는 에디터분 중에서는 엄마인데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공부할 때 같이 원고 보시고 이제 아이랑 아이 학교 갈 때 원고 보시고 아이랑 또 놀 때 놀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되게 적성을 잘 맞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삶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적성에 맞는다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출판 분야에 취직하려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능력, 원하는 인재상, 애정을 가진 사람을 일단 찾으시는 거. 맞아요. 아, 그게 끝인가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출판사에서 그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꾸준함이랑 진짜 애정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 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하면 몇 년 안에 그 기술들은 금방 습득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지겹고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활자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애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애정적으로 표현.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거나 괴로울 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 지금 애정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 멘탈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약간 출판 쪽에서 얘기를 좀 드리기는 어렵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너지 분배를 균등하게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아침에 저는 주로 에너지가 많은 편이고 저녁에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하는 일을 아침에 다 벌려요. 그래서 막 아침에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쫙 이제 에너지 넘칠 때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보내놓고 저녁에 그걸 약간 죽어라 이렇게 소화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과는 나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원동력이 있을 때 판을 짜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조금 이제 힘이 없거나 잘 내가 봐도 보통 뭐 점심 먹고 나면 예를 들어서 좀 에너지가 빠진다? 그때 실무적인 일을 하게 제 스스로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획하고 막 회의하고 막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제가 아, 너무 다정하시다 질문이. 지금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다들 괜찮으시죠 지금? 저번에 행복한 거 아니죠? 에너지가 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비했을 때? 아 지금 각성 상태예요. 너무 좋아요. 이제 서로 올라가시는 게 쓰러지시는 건 아니시고. 아 그리고 약간 사람들마다 힐링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저는 그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지고 지는지를 좀 잘 알고 있으면 분배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주로 잠을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싶으면 10분이라도 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진짜 리셋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을 찾고 그 필요할 때 적절히 분배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멘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질문들이 이렇게 제가 질문 고민 안 하면서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걸 또 네. 드리는 건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길 때 여기 설명이 공들여서 제작한 책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찾아드는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팁이 있나요? 물론 지금 대표님도 잘 되신 책도 다 잘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안 된 책도 네. 있죠. 당연히 많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거는 출판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올 때 내 스스로에게도 너무 싫은데 이거를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 미안함과 민망함 있죠. 그거 견디기 진짜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자분들한테 섭외할 때 이제
어쨌든 뭐 거짓말은 하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이 안 나가면 그분의 몇 개월을 제가 망친 거가 되니까 너무 죄송스럽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요. 안 팔린 게 네가 못해서는 아니구나가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마케팅 할 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 시트가 있어요. 마케팅 플랜이 있거든요. 책이 나오면 순차대로 이거를 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번 책은 뭘 할 거다가 있는데 그걸 저자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그거를 실제로 다 한 것도 공유를 드려요. 이제 노션으로 하니까 실제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안 팔리면 이제 이거는 물론 제 능력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래도 정말 무책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제 스스로도 용납이 되고 저자님한테도 용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마 그나마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근데 항상 죄송하죠. 원망을 하셨던 데가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그 저희 출판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대표님들이 출판사 대표님들이 친한 지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친한 분들. 너무 친한 분이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내 책 한 권만 내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소주 좋아하셔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그렇게만 저희 아버지가 부탁을 거절을 못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두 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대표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빠의 꿈인데 이 정도도 못 들어주냐 이런 불쌍한 찬스를 쓰시면서 해서 이제 싸운 적도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거는 제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대표님 잘못인가요? 책임 전가? 어쨌든 책을 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서로 초반에 어느 정도 팔지를 서로 예측은 하고 시작해요. 이 책은 뭐 3,000부 정도는 최소로 우리 팔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그래도 웬만하면 지키는 편이에요 저는. 네. 네.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 속에서 작가의 필체를 해치지 않고 수정을 하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어쩌면 세상에 기억되는 것은 책의 저자일 텐데 그 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편집자로서 조금 아쉽거나 허무하진 않은가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이나 에세이는 당연히 해당되는 말이어서 소설이나 에세이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말 문체를 바꾸지 않고 이제 뭐 오타라던가 뭐 특정한 어떤 문구를 이렇게 큰 구절을 바꾸는 뭐 그 정도의 편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랑 경제경영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체보다 내용이 중요한 책이고 전달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저자님이 합니다체로 글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정한 말투로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희 대표님이 하다로 다 바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저자분 입장에서는 좀 싫은 거예요. 나는 다정한 책이 좋다. 그러고 나는 원래 말투가 다정해서 다정하게 책을 써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다. 근데 저희 대표님이 딱 그러셨어요. 그거는 저자님 지인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 책은 그렇게 약하게 가는 순간 독자들한테 이 강렬하게 몰입감을 못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바로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자랑 에디터가 조금 서로 힘들 수는 있죠. 서로 의견을 굽혀야 될 수도 있고 또 되게 세게 싸워야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출판사 의견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저는 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너무 많이 드려서 아마 대표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강의 때보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 보이나? 아닌데 네. 지금 약간 텐션이 아니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네. 좋아요. 그러면 몇 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요. 각성상태예요. 진짜 좋아요. 진짜. 네. 질문 중에서 아까 전에 그 부와 성공의 12가지 법칙 이렇게 네. 하셨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외국 작가랑 번역까지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진행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책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정상 저희가 외국 저자한테 뭐 직접 컨택해서 할 수는 없고요. 해당 에이전시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출판사에서는 우리나라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에이전시가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서 그 책의 판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구조고 그래서 돈이 당연히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에이전시 계약하는 비용도 있고 에이전시한테 정산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번역 비용도 생각보다 되게 비싸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좀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런데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렇다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네. 질문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릴까 하는데 혹시나 마지막 질문 전에 플로우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네. 해주시. 질문도 또 제가 전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운 게 같이 신청을 해서 마주 아 진짜요? 아 독서 모임. 저는 나중에 제 책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교내에서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면서 같이 책을 만들어서 내 이름도 좀 쓰고 아니면 문화센터 그런 데서도 그 한 번에 뭐 여러 명 들어가는 공저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독서 모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책을 내서 어떻게 뭐 저자 해가지고 뭐 소품이라든지 조금씩 해서 한 10페이지 내로 하는 적은 분량이라도 공조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건지를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냥 상관이 아예 없을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혼자 책을 내시는 게 최종 목표세요? 네, 근데 뭐 수익을 많이 벌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고 싶었던 거라서 자아실현 목적이 네네. 큰데 이게 아무래도 초보 작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네. 연습 삼아서 그렇게 경험을 여러 번 쌓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거랑 전혀 무관한지 일단은 전혀 무관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험이 있다는 거 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특별히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내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책을 만약에 진짜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해봤다면 조금 더 원래 저자라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람의 성과가 측정이 가능해요.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잘 썼고 이렇게 출판을 잘 해봤구나 라는 경험이 혼자서 했다면은 혼자서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해서 다음 책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같이 했다는 것은 출판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아시겠구나 라는 건 있겠지만 공저로 책을 내봤다고 해서 책을 내는 것 자체에 가산점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답변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책을 내기 위해서 다른 공저로 여러 번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이쪽의 시스템을 이해는 잘 하고 계시다라는 건 받아볼 수는 있긴 그렇죠. 하겠지만 저분의 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파급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좀 증명하기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완벽한 정리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와. 제가 강의를 한 것 같네요. 지금 질문하시는 동안 뒤에 또 아마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저는 이제 대표님 기초로 하시는 출판업계 서적이랑 다르게 독립 출판물을 지금 제작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내에서 독립 출판물이 대형 서적에 유통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간단한 이제 독립 서점에 개별적으로 입고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대형 서적에 유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담당자와 뭐 미팅이 필요한 건지 온라인 유통은 ISBN 찍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는 아는데 오프라인 내에 유통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든지 과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책이 나오면 서점 MD를 설득하고 서점 MD한테 이제 처음에 몇 권을 그 사람들이 한 번에 가져가서 어떻게 매대에 깔아줄지 이렇게 검증하는 어떤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그것은 하려고 하면 결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아니 그 서점 쪽에다가 문의 한 번만 해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독립 출판물과 일반 서점에서 유통되는 단행본의 차이가 어떤 걸지가 조금 궁금해요. 이 질문도 사실 그 독립 출판물의 본질을 조금 흐리고 있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형 서적 유통되는 것 자체가 독립 서적의
많은 본질을 잃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독립출판물의 시장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이렇게 보면 수단으로서 대형 서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었던 생각이어서 아무래도 독립출판물만의 메리트가 있다면 뭐 누구나 좀 더 출간을 할 수 있고 구색이 갖춰진 것보다 좀 더 서툰 뭐 디자인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되게 개성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독립출판물의 메리트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서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우선에 그 혼자 하시는 거 독립출판물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 거 저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대형 서점에 유통하시려는 생각 자체가 일단은 유통처를 늘리고 판매를 더 늘려보려는 생각이신 것 같아서 이제 제 생각에는 개성 있는 건 좋은데 누가 봤을 때도 약간 서툴러 보이면 서점 일반 서점을 유통을 시켜도 다 반품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잘 만든 거 사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로 개성이 있는데 잘 만든 거랑 그냥 개성만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당연히 유통을 시키실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나만의 색깔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독립서점을 유통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서점을 처음에 유통시키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 서점 이제 서점 홈페이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 협력사 관련한 연락처랑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보는 언제든지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플로이도 질문해 주셔서 제가 뭐 마지막 질문 따로 별도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여기 오셨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진짜 반짝반짝한 눈으로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각성 상태라고 했지만 저 진짜 책임감을 느끼고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핸드폰도 잘 안 보시고 너무 열심히 적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스스로 반성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도 퇴근하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냥 한마디를 하자면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된다고 믿고 방법을 찾자라는 게 제 모토예요. 저희 책 저자님이 이제 저희 저자님이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냥 책 만들 때는 그냥 뭐 좋은 말이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머릿속에 계속 일단 될 거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스스로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제 태도가 돼서 일단 일을 저지르는 편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든 해내더라고요. 그게 모든 이제 출판을 떠나서 모든 인생에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출판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진로를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그 방점을 찍고 된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차피 될 거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캐주얼하게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다가 출판 관련한 소식을 자주 올려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이 백지수여서 숫자로 100하고 언더바하고 JISU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혹시 팔로우 하시면 이따 가서 같이 맞팔로우 할게요. 저도 소식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출하고 오셨으니까. 아니 홍보하러 온 거 진짜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유튜브 상쾌지수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대표님 말씀하신 거니까 만드는 책을 닮아서 그런 분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이야기 우리가 또 나눠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네, 된다고 생각하시고 해 나갔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출판자의 모임으로 모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좋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먼 곳에서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신 대표님 완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